저도 모르게 막 홀린 듯이 마트에 가서 초콜릿을 사가지고 막 이렇게 까먹고 있더라고요. 야 너무 맛있잖아. 한 입 더 먹어. 한 입 더 먹어. 이러다 우리가 한 판 다 먹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그린입니다. 이유도 없이 우울하고 안 먹던 초콜릿이 막 당긴다거나 나도 모르게 뭔가 막 먹고 싶은 날 그런 날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찾아온 이 호르몬 주기. 여성의 난소에서 분비되는 성호르몬이 있다고 해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몸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였습니다. 생리 주기가 한 달 간격으로 되잖아요. 배란, 생리, 배란, 생리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배란부터 생리까지의 이 기간 동안 우리 여성의 몸에서는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이렇게 몸을 준비시키니까 당연히 우리 몸에서는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호르몬이 어떤 일을 벌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체액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생리 전에는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체내 수분과 염분의 양을 많아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몸무게가 더 증가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몸 안에 머금고 있는 이 물의 양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얼굴, 팔, 다리, 손, 발 다 퉁퉁 붓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딱 그 시기인데 지금 막 퉁퉁 불어터진 만두가 되어 있지 않나요? 막 저도 지금 되게 손도 불편하고 막 퉁퉁 부어요. 저도 호르몬 주기가 되면 막 2kg가 딱 늘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살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생리 때는 인슐린이 분비되게 되면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식욕이 정말 미친 듯이 땡기게 됐던 거예요. 근데 먹어도 먹어도 진짜 끝없이 들어가지 않나요? 특히 달달하고 아주 살찌는 걸로 이렇게 막 땡깁니다. 이런 걸 먹으면 오히려 더 저혈당 때문에 더 당기고 기분 변화가 더 나쁘게 되는데요. 제가 초콜릿을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시기만 되면은 저도 모르게 막 홀린 듯이 마트에 가서 초콜릿을 사가지고 막 이렇게 까먹고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게 바로 제가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라 호르몬의 노예가 됐던 것입니다. 이 호르몬 따위에 제가 지다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감정과 기분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은 세로토닌의 행복 호르몬의 수치를 떨어뜨리고 도파민의 수치를 높인다고 합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기분이 다운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달달한 디저트가 생각이 나고 더 찾게 되는 거죠. 근데 달달한 디저트를 한 입 먹잖아요. 그럼 즉각적으로 기분이 팍 너무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이 도파민 때문인데요. 제가 이 도파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죠. 도파민은 이 쾌락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도파민이 높아지면서 이 도파민의 분비를 계속 자극하라고 몸에서 시킨대요. 야 너무 맛있잖아. 한 입 더 먹어. 한 입 더 먹어. 이러다 우리가 한 입, 두 입, 세 입, 한 판 다 먹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즉각적으로 도파민이 막 분비되기 때문에 생리 전에 식욕이 막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호르몬 주기에 미친 듯이 식욕이 폭발하는데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이때는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호르몬 때문에 퉁퉁 붓고 체중이 늘어나서 막 스트레스 받아서 에이 먹어버리자 하고 먹어버리면 정말 이 몸에서는 더 지치게 되고 더 살이 찌게 돼요. 이럴 때는 오히려 의식적으로 건강한 식사를 든든하게 챙겨 드시는 겁니다. 일반식 식사를 하면서 되도록 싱겁게 골고루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한데요. 식욕이 미친 듯이 땡긴다 이럴 때는 과자나 초콜릿으로 폭식을 하지 마시고 식사를 평소보다 더 든든하게 드시는 거예요. 저는 호르몬 주기 때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 구이에 쌈채소를 먹거나 연어 스테이크 아니면 장어 구이나 이렇게 영양분이 충분한 음식들로 든든하게 먹고 있거든요.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조금만 드시지 마시고 이 시기에는 건강한 식단으로 든든하게 포만감 있는 식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호르몬 주기가 되면 이 안 먹던 초콜릿이 그렇게 당겨요. 근데 이때는 살찌는 과자나 초콜릿으로 폭식을 했었는데 오히려 밥을 건강하게 든든하게 먹으니까 폭식도 하지 않고 먹고 싶었던 이 디저트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달달한 게 너무너무 땡긴다. 그럴 때는 과자 대신에 차라리 카페에 파는 아인슈페너 한 잔을 드셔보세요. 물론 아인슈페너가 살은 찌지만 우리가 과자 한 뭉치를 먹는 것보다 칼로리가 훨씬 낮습니다. 150칼로리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너무 헤비하다. 아 이거 살찔까 봐 못 먹겠다 싶으면 그럴 때는 따뜻한 레몬티나 꿀이 들어간 이제 청귤티, 자몽차, 라임티 이런 게 있죠. 저는 스타벅스에서 이제 패션 라임티 같은 거를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안에서 상큼하고 뭔가 진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과일입니다.
과일에는 비타민 C도 많고 호르몬 주기 때 특히 우리 몸에서는 이 철분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과일이 철분 흡수를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일을 먹으면 피부에도 좋고 피로회복에도 좋고 또 건강한 입막음을 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과일인가요? 과일도 하나만 먹지 말고 최대한 골고루 먹는 걸 추천합니다. 귤을 먹고 싶어가지고 귤을 샀어. 근데 한 박스를 먹고 있더라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과일을 한 세 종류로 다양하게 사서 골고루 조금 조금씩 먹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포만감도 좋고 이 당분이 충전돼서 과자가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꿀팁! 지금 다이어트 너무 잘하고 있는데 생리 때 몸무게가 늘었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전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호르몬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호르몬의 싸움에서 이겨보자고요. 생리 전 다이어트 꿀팁 참고하셔서 건강한 다이어트 이어가세요. 안녕!